10장 다변에 대하여 될 수만 있으면 공중 회집을 피하십시오. 이 세상 일을 토론한다는 것은 큰 장애가 되기도 하며 또 회집이 가장 좋은 뜻에서 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도 쉽고 그 허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종종 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잡담하고 환담하기를 즐기면서도 내 양심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침묵의 도를 지키기를 꺼리는지요?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어떤 낙을 가지는 것 같이 생각하며 여러 가지 근심된 일로 인하여 피곤해진 우리 마음을 소생케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과 또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도 말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성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무 유익이 없는 한심한 일이며 이러한 외부적인 즐거움이 내적인 거룩한 즐거움에 적지 않은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바르게 적절히 말하는 길은 다만 덕을 세움에 유익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나쁜 버릇과 영적 발전을 게을리함이 우리의 혀를 제어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그러나 신령한 일에 대하여 담화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생활을 진보시키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와 같이 마음과 정신을 바치고 있는 사람과 담화하는 일은 영적인 큰 진보를 가져옵니다. 제 11장 평화와 영적 성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말하고 행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헛되이 분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녕 평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일 아닌 것으로 분주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오랫동안 평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여 쫓아다니기를 즐기고 자기 생활의 반성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마태복음 5장 3절 그들만이 평화를 풍성히 즐길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11절 옛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고 또 명상적이었을까요? 이는 저들 속에서 이 세상 정욕을 못 박아 없이 하려 함에 전력을 다 기울였고 그들 자신을 무조건으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말 이 세상 일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하나의 결함도 이를 완전히 고치지 못하며 날마다의 생활에서 찾고 가져야 할 진보에 대한 열심이 너무도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냉철하고 미지근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우리의 내적 투쟁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 생활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늘나라의 명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의 성장에 가장 크고 또 언제나 있는 장애물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며 또한 옛 성도들이 걸어간 그 완전한 길을 따라가는 노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행로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곧 실망을 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적 싸움에 용사와 같이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용사들을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즐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만 외부적인 종교적 행사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은 곧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아서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 정욕을 청결케 한 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평화를 가집시다.
해마다 한 가지씩 우리의 결점을 고쳐 없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해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처음 믿었을 때 가진 순결함과 양선함을 잃어버리고 해가 갈수록 우리는 더 나빠가고 더 부정해가니 이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덕성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첫 열심을 아직 조금만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처음에 가진 바대로 우리 자신을 처 복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곧 모든 일을 쉽게 또 즐겁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버릇을 버리기는 쉽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극복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웁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작고 쉬운 일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큰 일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당신 자신 속에 있는 나쁜 성격에 반항하여 당신 자신을 더 큰 실수 가운데로 빠뜨리지 않도록 악한 버릇을 깨끗이 청산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가질 평화의 참 가치를 알고 또 당신의 친구들에게 당신의 선한 노력이 줄 수 있는 큰 기쁨을 알았다면 당신은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 12장 역경을 이용함에 대하여. 이따금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는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경은 종종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을 살피게 합니다. 그 역경에 그는 사로잡힌 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을 믿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때로 다른 사람에게서 반대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며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오해하는 일도 결코 무익한 일은 아닙니다. 이는 모두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며 우리가 가진 교만심을 깨뜨리고 우리 허영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선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양심의 정의는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향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가 무용하도록 함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선한 사람이 고난과 유혹을 받고 악한 생각으로 괴로움을 받을 때에는 그는 더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운명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중에서 그의 불행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피곤을 느끼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죽기까지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전보장이나 완전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제 13장 유혹을 물리침에 대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시험과 유혹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싸움이라 했기 때문에 욥기 7장 1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로서 삼가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어느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혹은 괴롭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것은 때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들은 많은 시험과 유혹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며 사도행전 14장 21절 그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 그들은 여러 가지로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대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 넘어지고 맙니다. 벤 시락의 책 9장 11절 시험과 유혹이 전혀 없을 만큼 거룩한 질서도 없거니와 또 그런 것에서 떠나 있는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에는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유혹의 원인이 우리 자신 속에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악의 경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한계의 시험과 유혹이 끝나면 또 하나의 다른 것이 닥쳐오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람은 행복한 존재로 나지는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서 피해보고자 하나 오히려 더 사나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유혹을 도피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내와 참 겸손에서 우리 속사람이 든든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악만을 피하려 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아내지를 못하는 사람이 얻는 소득은 지극히 적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이 닥칠 때 우리는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조금씩 꾸준한 인내로서 골로새서 1장 11절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혹을 이기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억지로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유혹을 만날 때 정당한 충고를 받기를 힘쓸 것이요 유혹받고 있는 그 사람을 결코 냉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중하게 생각하듯이 그를 중하게 생각하여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나쁜 유혹의 시작은 우리 마음의 불안전성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결핍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배에 키가 없으면 물결에 따라 배가 떠내려감과 같이 그가 걸어가야 할 인생 행로를 똑똑히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버리고 있는 조심성 없는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이리저리 유혹을 받습니다. 열이 강철을 만들어냄과 같이 유혹은 바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벤 시락의 책 31장 31절 22장 6절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지만 유혹이 우리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유혹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원수를 우리 마음문에만 들이지 않을 때 그 유혹은 더욱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원수가 넘어지자마자 그는 분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빗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처음에 한거하라 때가 늦으면 이기기 힘들리라 오빗의 처방론 91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 퍼며들고 다음에는 그것에 관한 생생한 그림이 유혹하고 다음에는 즐기게 하고 악을 행하도록 하게 하고 다음에는 동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수에게 완전히 정복당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게을리하는 게으름을 부릴수록 그는 더욱 약하게 되어 원수에게 짓밟히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첫 출발을 하자마자 유혹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들의 신앙이 여러 해를 지난 뒤에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가벼운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례의 지혜와 공의에 따라서 되는 일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형편과 공적을 자질하시며 그 택하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도움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뿐입니다. 성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디트 8장 1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의 힘만 구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순수성이 시험되고 그 시험의 결과로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혹을 통하여 큰 유익을 가지게 되며 우리의 덕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을 때 우리가 경건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리 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경 중에서 우리 고난을 보이면 우리는 덕의 진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심한 유혹을 꺼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지극히 적은 유혹을 하나씩 이기므로 겸손을 배우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에 대하여 자기 자신은 비판할지라도 남을 비판하는 일은 헛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고민한 시간 낭비를 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판하면 그만큼 우리 자신이 유익을 봅니다. 우리들의 비판은 우리들의 감정의 영향을 받기 쉽고 전에 가졌던 어떤 선입관 때문에 정당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끊임없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의견이 서로 모순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런 의식 없이 자기들의 흥미에 따라서만 행할 때 어떤 내적 충동 또는 외부적인 환경이 거기에 따르게 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 맞고 뜻한 대로 잘 되어 갈 때는 완전히 평정된 마음을 가지고 즐기지만 그러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곧 실망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과 신념은 종종 친구와 이웃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쟁투는 비록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란 좀처럼 깨치기 어렵고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의 것 때문에 굽힌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더 소중히 생각할 때 사람은 지혜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그에게 굴복시키는 사람을 원하시며 빌립보서 3장 21절 그를 사랑하는 날개만 타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15장 사랑하는 행동에 대하여 비록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라도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줄 때 그것은 선한 일로 남고 그 일 자체에서 보다 나은 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한 일은 잃지도 아니하고 보다 나은 선이 됩니다. 사랑 없는 외부적인 활동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사랑으로 하게 될 때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해도 완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성취시키는 만족을 가지게 함보다 사랑을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함이 큰 자일수록 그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흥미에서 자기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는 세상에서 생긴 동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성격, 자기 의지, 보수에 대한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완전한 사랑의 동기로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중심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무 사람도 부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만족해하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며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일을 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여 나오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완전함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그 마음에 참 사랑의 섬광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확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제 16장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고쳐야 할 일을 고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지시를 주시기까지는 참아야 합니다. 그 지시가 늦어지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한 인내가 없이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그대는 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착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경고를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결코 변론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4절 그리하면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이며 주의 이름이 그의 모든 종들에게서
거룩함을 받도록 기도할 것뿐입니다. 이는 다만 하나님만이 악에서 선한 것을 나게 할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76편 10절. 그러므로 다만 견디고 참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에 동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그대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같은 실수와 연약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대가 만일 그대의 소원대로 그대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대와 똑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상 다른 사람이 완전히 되기를 요구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허물은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엄한 징계를 받았으면 하고 원하지만 우리 자신을 고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법에 매여 그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만은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나와 똑같이 생각해 주지 못하는 신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여 흠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로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 다른 짐을 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허물이 없는 사람이란 없으며 자기의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만이 만족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벤 시락의 책 11장 26절. 스스로 만족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잠언 3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에 받들며 위로하고 돕고 가르치고 충고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의 가치를 온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정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약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참된 성격을 보여줍니다. 제 17장 수도원 생활에 대하여. 만일 그대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스럽게 조화된 생활을 하려 하거든 당신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적 사회에 허물을 내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 6절. 죽기까지 충실히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최후까지 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은혜 중에 확고히 서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이 땅에 와 있는 한 정죄당한 자요 순례자인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3절.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만족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관습적인 일관화, 머리를 깎는 특별 행사 같은 것이 가진 의의는 지극히 적습니다. 문제는 개변된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방해되는 일체의 정욕을 잘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만 자기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고난과 비애를 경험하는 법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 벤 시락의 책 1장 19절. 모든 사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누가복음 22장 26절.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의 평화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여기에 수도원에 남을 섬기러 온 사람이요 남을 지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일하고 견디기 위함이지 그저 게으름과 잡담으로 시간만 보내러 오지는 않은 것을 기억하시오. 그러한 무가치한 생활로서는 금같이 연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책 3장 6절.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송두리째 그 마음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수도원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18장 거룩한 교부들을 본받음에 대하여. 참신앙과 생활이 빛나는 거룩한 교부들을 본받는 일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들보다 너무도 적게 행하고 또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찌 그들의 것에다 비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도와 것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헐벗고 추움, 수고와 피곤, 애탐과 금식, 기도와 명상, 박해와 한없는 수욕을 히브리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친히 경험하면서도 주를 섬겼습니다. 주의 사도들, 순교자들, 신앙 고백자들, 믿는 처녀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끊임없는 시련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 사는 자기들의 생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희생시키기를 즐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사막에서 거룩한 교부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극기적인 생을 보냈는지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길고 무거운 유혹에 신음했겠습니까? 사단의 침략을 얼마나 자주 받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끊임없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들의 금식은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진보는 항상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악을 싸워 이김에 언제나 용감했고 씩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가졌던 뜻은 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일하고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서도 그들의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가장 유효하게 보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단촉했습니다. 거룩한 명상을 하고 있는 동안 저들은 육체의 필요한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와 권위와 영예와 친구 그리고 친척까지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이라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감에 필요한 것은 약간 취하는 것뿐이었고 심지어 그들의 육체에 필요한 일까지도 가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땅 위의 것을 탐하지 않고 공공함에 처해 있었으나 은혜와 덕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럽지 않도록 부유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했으나 속으로는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서 그들은 생신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가장 가깝고 또 친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들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그들은 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참 겸손을 중심에 지니어 그들은 순진한 복종에서 살았고 사랑과 인내로서 그날의 생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이리하여 날마다 그들은 영력에 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계속해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가들에게 참된 산 모범을 주었고 방종으로 기울어지고 또 미온 상태에 만족하기를 즐기는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데 큰 효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규율의 기초에 얼마나 종교적인 열이 깊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나타난 경건은 위대했으며 그 규율에 대한 복종은 엄격했습니다. 무리되는 어른들의 지도를 존중하고 복종함이 대단했으며 그들의 모범은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을 자기네 발 아래 짓밟아 용맹이 싸워 이겼습니다. 이때는 규율 하나도 위반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지키는 것을 훌륭한 일로 존중했습니다. 아, 오늘 이 세대에는 이런 일에 얼마나 냉담하고 또 조심성을 가지지 못하는지요. 게으름과 미온 상태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그날의 경건의 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위한 훌륭한 모범을 많이 가진 자로서 마땅히 그것을 본떠야 할 그대들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남이 그치지 않고 언제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 19장 선한 신앙인의 실천 선한 신앙인의 생활은 모든 덕으로 우리에게 빛납니다. 그의 바깥 생활이 사람들에게 보여짐 같이 그의 속 생활도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선보다 그 안에 감추인 선이 더 빛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중심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높이며
그의 앞에서 천사들과 같이 깨끗이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결심을 새롭게 하여 열을 내고 분발하여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처럼 다음과 같이 말합시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선한 결심을 도와주시고 당신을 위한 거룩한 봉사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이 당신 앞에서 완전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진실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쓸만한 일을 이룬 것이 없사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도 종종 실패를 경험하는데 결심을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여 등한히 하고 보면 우리 영적 생활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의 결심은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그리고 사람 자신의 운명은 그 자신의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우리가 만일 어떤 자비의 행동이나 형제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훈련을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후에 다시 할 수도 있으나 태만과 조심성이 없음에서 그것을 중지해버렸다고 하면 이는 진실로 책망을 받기에 합당하며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무엇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쉽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굳은 결심을, 특히 우리의 영적 발전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외적 생활이 우리 진보에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외면의 생활을 주의 깊게 반성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모조리 보존하지는 못하나 때때로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보는 일을 해야 하며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저녁 한 번씩은 해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 의지를 모아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녁에 하루의 지난 생활을 반성하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했는지 또는 하루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함으로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당신의 이웃을 노엽게 했는지 종종 발견할 것입니다. 사내답게 허리를 묶고 욥기 38장 3절 사단의 악을 에베소서 6장 11절 대항해야 합니다. 당신의 식욕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육체의 소욕을 조절하는 하나의 효과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태만의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읽고 쓰고 기도하고 명상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버릇을 만드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은 깊이 생각하여 분별 있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란 아무에게나 꼭 같이 권장할 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닌 정신적인 사역은 공중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개인적인 것일수록 그것은 극히 엄밀한 중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공동적인 행사에 조심성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십시오. 언젠가 개인 경건에 더 착념을 하면서 그러나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완전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루었다고 하면 시간을 되도록 이용하여 당신의 개인적 경건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모든 사람이 꼭 같은 방식으로 영적 훈련을 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자신에게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자기 영적 생활의 깊이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한 시절을 따라 이 경건의 훈련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기에 또 어떤 이는 보통 날에 각각 자기에게 적당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혹을 당할 때 또는 평화롭고 한적할 때 각각 적당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 생각하기가 좋고 또 어떤 이런 주 안에서 한껏 기뻐할 때에 생각하기도 될 것입니다. 큰 절기에서 영적 훈련은 새롭게 되며
성도들의 기도가 다른 때보다 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서 저 절기로 옮길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열린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절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심성 있게 다루며 전보다 더 경건하게 살도록 모든 규율을 더 엄격하게 지켜서 우리 수고에 대한 상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상이 우리에게 늦게 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하실 로마서 8장 18절 그 위대한 영광을 아직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보다 나은 준비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창념해야 합니다. 복음서 기자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누가복음 12장 37절 제20장 고독과 침묵을 즐기는 생활. 반성을 하기 위한 적당한 때를 찾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자주 생각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다만 시간을 보낼 작정으로 독서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마음을 경건으로 이끌고 나아가기에 적당한 책들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만일 불필요한 한담이나 목적 없는 방문을 피하고 뉴스와 잡담 듣는 일을 피한다고 하면 그대는 거룩한 일을 명상할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사람의 교제에서 종종 떠나 히브리서 11장 38절 될 수 있는 대로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즐겼습니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때마다 나는 보다 작은 인간임을 발견합니다. 세네카 서신 제7. 우리도 종종 이 경험을 맛봅니다. 더욱이 많은 시간을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는 중에 더욱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얘기를 더 많이 말하지 않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기가 더 쉽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서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살피는 것보다 집에 가만히 혼자 있는 일이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내적이며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결심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마땅히 무리에게서 그 몸을 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세상이 몰라주는 인물이 되기도 생각지 않는 한 세상이 몰라주는 인물이 되기로 생각지 않는 한 자기 영혼의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대중 속에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절기어 침묵을 지키고 잊지 않는 한 아무도 안전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잘 순종함을 배우지 않고는 남에게 안전하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사람은 그 자신이 양심의 좋은 증거를 가지지 않고서는 참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옛날 성도들의 안전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었고 덕이나 은혜에 저들이 충족했기 때문에 저들이 보다 더 주의 깊었고 겸손했다는데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안전하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횡포성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는 자기 기만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생의 안전이란 참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착한 수도사요 경건한 언둔자라고 해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높이 추앙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 너무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위험 중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한 일이며 저들이 지나치게 안전하고 그들이 교만에 높이 뛰지 않기 위하여서와 재빨리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따금 고난을 당함도 유익한 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기쁨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점령당해 버리지 아니한다면 그는 참으로 착한 양심을 지킨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모든 염려를 내어버리고 다만 하늘의 일과 필요한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거룩한 통회심에 그 자신을 맡기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다면 아무도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통회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의 기쁨에서 떠나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편 4절 이사야 26장 20절 한 말씀대로 기도의 생활을 하면 당신이 그 골방 밖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거하는 골방은 기쁨의 장소가 되나 그 방에 거하기를 싫어하면 곧 당신의 정신은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생활 처음부터 골방 생활을 즐기면 그 골방은 그대에게 친한 곳이 되어 항상 위로를 베푸는 곳이 될 것입니다. 침묵과 정적에서 경건한 영혼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숨은 신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벤 시락의 책 39장 1-3절 거기에서 밤마다 자기를 청결케 하고 깨끗이 하는 눈물의 홍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세상의 요란함에서 떠날수록 우리 영혼은 그 창조주를 더 가깝게 모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자기의 친구나 가까운 이들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서도 그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 사는 생활은 신기한 기적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구원의 사실을 등한히 하는 생활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 앞에서 인기를 얻는 일보다 오히려 남에게 보이기를 피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추천할 만한 생활입니다. 왜 당신은 그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은 영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고 말며 그 모든 소욕도 다 가고 맙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감각의 욕망은 당신을 밖으로 떠돌아다니게 하고 그 방랑에 지치고 말 때는 다만 상한 양심과 지키운 마음만이 남을 것뿐입니다. 일상 유쾌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슬픔을 집으로 가져오고 즐거운 저녁은 비탄의 아침을 가져오는 것이 인간 상사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의 쾌락이 처음에는 꿀같은 기쁨을 주나 나중에는 당신을 물고 파괴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아니합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을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0절 하늘과 땅과 모든 원소를 다 보아도 그 모든 것은 모두 지엄을 받았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 중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을 당신은 얻을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나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삼라 만상은 지금 당신이 똑똑히 보나 그것들이 다 헛된 환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높은 데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와 게으름에 대하여 용서를 비십시오. 빈 머리에 허무한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시는 일에만 주목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서 문을 닫고 마태복음 6장 6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와 함께 당신의 골방에 거하시면 당신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대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게으른 사람의 헛된 말을 들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참으로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이 만일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면 그 결과로 당신은 항상 불안을 가질 것뿐입니다. 제21장 참회하는 마음 당신이 만일 거룩한 가운데서 자라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잠언 1장 7절 19장 23절
자유를 함부로 구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감각을 제어하여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진정으로 경건해질 것입니다. 방종의 생활은 우리를 암흑한 곳으로 이끌어가거니와 참여의 생활은 착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현재의 자기 생활에 대하여 결코 온전한 만족감을 가지지 못할 것이니 자기의 버림받은 상태와 그의 영혼을 휩쓸고 있는 많은 폐역을 돌이켜 살펴본다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경솔한 마음과 실수를 등한히 함은 우리 영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적당한 슬픔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가 참으로 울어야 할 일에 무용한 웃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당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이상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장애가 되는 어지러운 생각을 잘 처리하여 회개를 위한 한 목적만 위해 자기를 살피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흠이나 짐이라도 양심에서 벗길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대장부처럼 싸워야만 한 가지씩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다른 사람을 혼자 있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안 되도록 당신을 버려두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나 당신보다 높은 사람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분주한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살펴서 당신의 친구를 고쳐주듯이 당신 자신의 일을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인기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에 슬픔을 가져 경건한 종교인이 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땅 위의 생활, 특히 육체의 생활에서 많은 위로를 찾지 않는 것이 보다 낫고 안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는 위로를 구하거나 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 허물이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순전히 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위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는 당신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으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완전히 참여하게 될 때 이 현실한 것은 그에게는 슬픔이 되고 또 쓰라린 것이 됩니다. 선한 사람은 항상 슬퍼하고 눈물 흘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생각하나 그의 이웃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아무도 고통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 그 자신이 슬퍼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악은 참으로 우리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오래 사는 것보다 거룩한 죽음을 더 원한다고 하면 당신은 분명히 착하게 잘 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나 연옥에서 당할 고통을 마태복음 25장 41절 생각해 본 일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쉽게 고통과 비애를 참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일로서 당신의 마음을 옛 정욕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욕심에 냉담하고 무관심하십시오. 우리 육체가 쉽사리 영적 생활에 반역해되면 우리 영적 생활 자체에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겸손히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당신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옛날 시인처럼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80편 5절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22장 인간의 참상.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돌아간다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이 당신의 기대에 어그러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왜 당신은 실망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소원하는 바를 보기 좋게 척척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나 내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모두 자기 소원을 그대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비록 제왕이나 법왕이라고 해도 근심과 걱정을 가지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운명이 가장 행복스럽겠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스럽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부하고 강대하고 또 세력도 있고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본다고 하면 당신이 그렇게 탐스럽게 생각하는 이 세상 부란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괴로움 덩어리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기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합니다. 잠언 19장 1절. 다만 보다 나은 생활은 적당히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살림이란 더욱더 괴로운 것이 됩니다. 이는 그가 인간성의 결함과 부패성을 더욱더 명백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시고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쉬는 것 등 자연적 욕망에 예속된 산다는 것은 경건한 이에게는 오직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죄에서 그 자신이 자유를 얻어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사람의 내면 생활은 그 육체의 여러 가지 소욕 때문에 항상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언자는 이러한 욕망을 버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요구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이 비참한 현실과 부패한 이 생활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런 인생의 얽매이어서 저들의 욕망 전부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다만 이 현실적 생명이 할 수 있는 대로 무한히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속한 일에 너무 지나치게 착념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러한 가련한 사람들은 결국 저들이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천박했고 또 무가치했던가를 알게 되는 슬픔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경건한 신도들은 육체의 쾌락이나 이 세상 명달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적은 관심을 가지고 다만 저들의 희망과 노력의 목적이 영원한 선을 베드로전서 1장 4절 지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소원이 항상 영원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그들을 움직여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 당신에게는 아직도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선한 결심을 버리십니까? 이제 당장 일어나 지금은 자다가 마땅히 깨어서 일할 때요, 지금이 싸울 때요, 지금이 고칠 때라 라고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악화만 할 때 그때가 바로 승리할 때임을 아십시오. 참된 안식의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당신이 물과 불을 지나와야 합니다. 시편 66편 11절. 당신이 당신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기 전에는 결코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 없이 지낼 수 없고 피곤함과 비애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즐겨 모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순결성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그리고 이 연약함이 끝날 때까지, 이 죽음이 삶에 삼키울 때까지, 고린도후서 5장 4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것뿐입니다. 항상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해도 내일이면 어제 고백한 그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당신은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시간이 못 가서 아무 결심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고 우리 스스로 결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의 실수와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가 애써 얻은 노력의 결과를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빨리 식어버린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거룩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공이 안전한 항구에 닿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처음 믿는 사람처럼 선한 생활에 다시 가르침을 받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따라서 영적인 큰 진보를 얻을 희망도 있습니다.